내 말이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. 난 엄마가 저지른 일, 엄마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. 언니. 어딘데? 알았어. 기다려. 우리한테 엄마는 없어! 갔다 오는 길이야. 나 김관장 만나고 오는 길이야. 정수야, 사실이야? 이게 말이 돼? 말이 되냐고! 엄마가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우리가 엄마를 제대로 몰랐나 보지. 어떻게 엄마가 애를 버려? 회장님은 아직 모르고 계셔. 세상에, 이건 말도 안 돼. 아니 그럼 버린 애는 어딨어? 몇 살이야? 당장 얘기해봐! 넌 알 거 아니야! 언니, 엄마가 나와서 버렸다는 사람 누군데? 빨리 말해봐! 신부님이야. 누구? 신부님? 말 좀 똑바로 해! 신부님이라고! 괜찮아? 회장님, 왜? 아니, 며칠 만에 여사님 만났는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? 그러게. 예? 순진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. 아니, 일이라뇨? 뭐 일 있으면 무슨 일 있다고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. 웬만한 거 다 혼자서 짊어지려는 게 그게 문제라고. 아, 자네가 말이야.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. 네, 알겠습니다. 아, 다들 많이 바쁜가 보네? 선생님, 회장님은요? 정말 사표 수리하신 거예요? 그럼 세관장은 누가 오는 거예요? 아, 오늘부터 당분간 오정수 씨는 출근이 곤란할 것 같아요.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관장 자리는 워낙 본인이 고사를 해서. 관장 역할 잘할 것 같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래요?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. 그래서 오늘부터 관장 자리는 이재니 씨가 맡기로 했습니다. 우진 씨.
갑자기 왜 이래? 당신 관장 하고 싶어 했잖아. 아니 물론 그랬지만 근데 너무 갑작스럽잖아. 도대체 오정수는 무슨 이유로 그만둔 건데? 좀 부담스러운가 봐. 우진 씨 생각이야? 아버지 생각이기도 해. 정말이야? 그래, 그러니까 일 열심히 잘해줘. 직원들 관계도 좀 더 신경 써주고. 지금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. 소식 들었어요? 무슨 소식? 아니 오정수 관장 관두고 제니 씨가 관장 됐다면서요? 아니, 관장님. 아 놀랄 일 아니니까 호들갑 떨지 말아요. 알고 있었어요? 네. 김 관장하고 제니 씨 작품이죠?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정수가 관장 자리를 내놓은 겁니다. 아니 왜요? 글쎄 내 여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으시니 알 수가 있나. 관장님. 아 정수야. 요리 공부들 열심히 해서 이번에 꼭 영세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요리 공부 얼마나 잘 되는지 국지 시험 볼 거야 그냥. 저기 저 신부님이 내 형제란 말이지. 나 못 믿겠다. 잘 됐네. 근데 기분이 이상해. 기분이 왜 이상해? 네가 당연히 앉을 자리에 앉은 건데. 오정수 너무 갑자기 갖는 것도 그렇고 아버님 분명히 날 별로 내키하지 않았는데 너무 순순히 관장 자리 내주는 것도 그렇고. 앉을만 하니까 앉힌 거고 줄만 하니까 준 거야. 괜한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. 이제 그 갤러리 네 거야. 우리 건우 앞으로 호텔만 물려받으면 끝이네.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? 어? 아, 아니야. 뭔 뭐냐? 순지가 며칠 만에 왔는데 시장을 봤을까 싶네. 고기 좀 재신다. 형님 언제 왔어요? 어저녁이 온 모양이대. 팔자 돈이 아팠네. 애들 속이나 썩이고 말이야. 아들 속을 썩이다니? 아, 몰라. 그 순한 양갱이가 나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. 네? 아니 애들 중에서는 그래도 정수가 제일로 점잖고 겸허 바른데 당신한테 왜 화를 내요? 아 그거야 모르지. 기회미가 걸핏하면 집 비우고 어디 싸다 남기니까 열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? 별일이네. 그런...